젊은 나이에 이런 성공은 되려 행복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쉽게 돈 버는 건 저주가 될수 있다고 하죠. 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 혹은 뭐 유튜브나 각종 사이트에서 뭐 500만 원 벌기, 1000만 원 벌기, 2000만 원 벌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뭐, 정말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벌수 있는 돈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을 쉽게 벌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리고 그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 오랫동안 그 돈이 자기에게 머물게끔 하는 사람은 확실히 다른 의미인 것 같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얼마를 벌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이 되게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때는 그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넉넉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그러면 되게 삶이 만족스럽고 되게 좋았냐라고 하면 그것도 다른 얘기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욕심이 계속 욕심을 부르더라고요. 어느 선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잘 유지해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유지해 나가지 못하고 조금 더 키우려고 더 늘리려고 더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다 보니, 그로 인해서 좀 무리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쉽다고, 너무 쉽게 돈을 벌리는 것 같아, 저한테는. 그게, 내 복인 줄 알았고, 내가 세상을 좀잘볼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그런 안목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허상이고, 얼마나 신기루 같은 거였는지를 이제서야 지나고 나니까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신기루 같은 허상 같은 그런 욕망 욕심에 좀안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이나 욕심이 갑자기 이렇게 솟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낮추고 누르고 좀 절제하고 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조절해 가려고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되게 많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건 상식처럼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쉽게 돈을 벌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인생이 송두리째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사기 당하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돈을 벌게 해줍니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갖게 해주죠. 그러고 난 뒤에 한 번, 두번 젖어들게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전부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다 뺏어가는 게 이제 사기꾼들의 이제 습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꼭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 욕망과 욕심에 너무 취해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오판하고 실수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 이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걸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들고 이러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또 묵묵히 현실 세계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깨우침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데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할 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잘 됐던 그런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교만하게 무모하게 일을 벌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이라면 직업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다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연예인들이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는 되게 적죠. 대략 일반인들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왜? 연예인이라고 하는 겉모습, 인기를 가지고 이제 달라붙는 이제 파리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좀더 수월하게 쉽게 좀잘될 거란 착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연예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연기해서 뭐 드라마든 뭐 코미디든 어느 장르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고객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인기가 자기 관련한 사업에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연예인들 직업 불안정하다고 사업하러 나갔다가 뛰쳐나갔다가 다 비치고 다시 사업이 아니고 본업으로 컴백해가지고 본업에 되게 충실한 경우가 많은 거죠. 지내보니까 본업 생업만큼 이렇게 자기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역이 없더라는 거죠. 다른 곳에 파랑새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했던 거기에서 파랑새가 있었던 거죠. 이 말인즉슨 자기가 지내고 있는 현재 머물고 있는 거기서 돈벌 기회와 가능성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러므로 함부로 한눈 팔거나 쉽게 살겠다라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나중에도 돈이 계속 많을 거다라고 누가 장담하냐라는 거죠.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하다 그래서 나중에도 가난할 거라고 누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고요. 비록 지금은 바닥이지만 저기 지하에 머물고 있지만 피땀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서 지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지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열심히 살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며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삶을 관리하느냐가 인생을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 거죠. 고속성장하고 기회가 많을 때는 관리보다는 내가 좀더 투자하고 좀더 움직이는 쪽에 이제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성장 그리고 기회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어떻게든 자기의 현재 상황을 잘좀 컨트롤하고 새는 돈을 막으면서 자기의 삶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아주 적게라도 뭔가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네 삶이 되게 답답하고 지루하고 좀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노년에도 좀 안정적으로 삶을 살고 생활하면서 그래도 작은 행복들을 많이 누리며 사는 거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면서 다듬어 나가고 싶은 거죠. 자신의 의식, 철학, 신념, 가치들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사회도 귀하고 스스로도 좀 만족하면서 살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너무 초년에 이런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겠냐. 관리해서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될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너무 빠른 속도로 뭔가를 이뤄낸다라는 건 사실 사기에 가깝고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너무 그런 것들을 추종하면서 사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언제든 자기에게 기회가 올수 있다. 다만 그 기회가 좀 늦게 올 수도 있으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더 두고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다름 아닌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오늘 하루도 다들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고 계신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좀더 위로와 격려를 또 해주면서 하루를 또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